네, 제 옆에 오늘 아침에 일찍 양평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여현정 마포군, 죄송합니다. 양평군, 양평군 군원 네.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몇 시 떠났어요, 새벽에? 아유. 아, 제가 앞에 인터뷰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5시에 출발했습니다. 아이고. 네. 예. 사실 지금 양평에서 민주당 군의원들이 단식 농성하고 있거든요. 단식 고속도로, 예, 네, 서울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 축구하면서 단식 농성하고 있습니다. 그 백지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좀 바꾼다고 뭐 좀 민주당이 사과하면 바꿔준다면서요? 네, 그 바뀔 리 없죠. 그러면 민주당 사과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저도 저 사람도 생각은 뭐예요? 현장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 더 현장 감각에서 판단하실 것 같은데. 네네. 네. 지금 양평군의 분위기를 보면 네. 어쨌든 양서면 주민들하고 네. 그러니까 원안이었던 양서 종점 인근의 주민들하고 그 변경 아닌 강상 종점 주민들하고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네요. 만들어 버렸고요. 그리고 사실상 양평군. 네. 예, 국민의힘당 소속 군수이기 때문에 네. 양평군 그리고 지금은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김성규 전 국회의원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양평에서는 정치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관변 단체들이나 그 지역 조직들이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잠시 후에 총궐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주장이 주장은 뭐예요? 변경안으로 변경된 노선으로 고속도로 나달라. 강상면 종점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가짜뉴스 괴담을 설포했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백지화됐다. 책임져라. 뭐 추방하자. 이런 구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단식농성 시작한 거고요. 사실상 상식적으로 네. 15년간 한 번도 노선 변경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2022년 7월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네, 오고 갔지만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나요? 네. 저는 양평군 의회 7월이면 임기가 네. 시작됐을 때인데 네, 네.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아, 그때 군 네, 의원이었네.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떤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그리고 뭐 전문가 검토나 자문도 없이 심지어 의회 보고나 의견 수렴도 없이 네. 종점은 변경됐고 그게 언제 변경된 거예요? 올해? 2020 이렇게 자료를 좀 보면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네. 예. 네. 2번 자료를 띄워주시면 네. 아, 대략 예, 대략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네. 2008년에 시작했고요. 2017년에 고속도로 건설 계획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2019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서 2021년 4월까지 네. 2년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2021년 4월 30일에 예비타당성 통과를 합니다. 네. 이게, 그리고 이게 순주로 어떤 거죠? 이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13년간 양서면 국수리 인근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진행이 되어왔던 거죠. 네. 그러다가 2023년 5월 8일에 네. 전략환경 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사항이 발표되는데 거기에서 노선은 강상면 종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올해 5월이요? 올해 5월 8일이요.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처음 하신 거예요? 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치시면 마이크가 쳐질 때 알겠습니다. 답답하시니까 가슴을 네. 두드리시는 우리 의원님께서 아, 예, 그때 처음 알았고요. 네. 그 다음 화료 예, 네. 말씀하십시오. 다음 자료. 예. 9번을 한번 예, 열어 주시면요. 9번 자료. 예. 이게 노선 변경이 지금 이 사업은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네. 국책 사업입니다. 네. 네. 그런데 8일 만에 노선이 변경되는 것으로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18일에 국토부에서 양평군으로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협의 요청 공문. 그리고 2027년 7월 29일까지 회신하라라고 하는데 네. 8일 만인 2022년 7월 26일에 양평군이 네. 회신을 합니다. 뭐라고요? 군의 주장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내려온 원안 노선에 원안 노선이 아닌 세 개의 새로운 안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국토부로 회신이 되고 이게 발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네. 2022년 7월 22일에 그 아까 말씀드린 김성규 전 의원이
국토위원으로 선임이 됩니다. 그 당시 현직 의원이었죠? 네, 현직 의원이었죠. 그래서 10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아, 이게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공문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관계기관에 네. 협의 요청을 하는 공문이고요. 저기 위치도라는 걸 보시면 네. 원한 노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 네. 국토부에서 내려보낼 때는. 예. 그런데 문제는 저거예요. 옆에 노선도라고 돼 있고. 그럼 크게 확대 안 돼요, 장필 요거? 여기 괜찮습니다. 아, 네. 노선도라고 돼 있고 별도 송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네. 별도 송부라고 된 저 문서는 네.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대외비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도 열람밖에 안 됐다라고 그래요. 주장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사진이 국토부에서 가지고 내려왔다. 이것도 좀 되게 이상한 부분인데요. 이게 하남이 시점이고 양평이 종점입니다. 근데 하남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직접 뭐 사람을 보내거나 하지 않고 그냥 공문만 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는 만 명 넘게 시점 변경해달라는 의견 제출을 하는데도 변경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양평군은 직접 공문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국토부 직원이 왔다. 국토부가 관할이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와 용역사 직원이. 아, 세 사람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국토부에서는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정말요? 군에서는, 그러니까 국토부에 주관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사업을 실행하는 도로공사와 용역사 직원이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국토부 공문을요? 네. 국토부 공문과 저 자료 사진을? 저 설계 도면을. 아, 그건 양평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요한 사실 같아요. 네,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줬어요.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11번 보여주시면. 네. 그 아래에 있는 게 양평군이 회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서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원래 안은 빨갛게 실선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네. 1번, 2번, 3번. 세 가지 안이 표시가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저게 언제 때 얘기죠, 저게? 2022년 7월 18일에 공문을 가지고 왔고 아, 문제 8일 네, 문제 8일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8일 만에 저 아래 노선을 만들어 올립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저 아래 네. 사진도 국토부 직원이 갖고 온 게 아니라 국토부 직원이 갖고 온 게 아니라 군에서 그래서 올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 라는 문제점이 문제의식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이게 양평군에서 그 앞에 보셨던 도면과 함께 1번, 2번, 3번 그림으로 표시된 도면과 함께 국토부에 보낸 회신 공문입니다. 네. 근데 잘 보시면 이때 주장은 그 노선 구간 안에 IC를 하나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양평군의 입장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뭐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됐지만 IC가 있어야 양평군에게는 실제로 교통 체증을 해소하거나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는 이걸 양평군에서 만들어 보냈다고 하는데 네. 저기 세 번째 안을 보면 네. 가장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검토 사항입니다. 예. 근데 양평군이 본인들이 만든 안을 올리면서 IC 연계 어려움 이렇게 해서 의견을 달아서 보냅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을 만들어 놓고 어렵다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안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게 문제 강아 씨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강아 씨를 예예 강한지 어딘지는 뭐 특정하지 않았지만 세 번째 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강아 씨는 2번입니다. 2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1번 안 같은 경우는 기존 노선에 사실상 약간의 선형 변경이나 설계 변경을 통해서 IC를 둘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보여져요. 아, 양서면 주민들 네, 양서면으로 가든 가되 네. 그런 나들목 같은 걸 만들자. 맞습니다. 중간에다 IC 하나를 두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 가지 안 중에서 첫 번째 안이 그렇다. 첫 번째 안이 종점 변경 없이 그 네. 두 번째 안은 두 번째 안이 종점 변경 안입니다. 종점 변경. 네. 근데 보면 그 1번 안이 가장 원안과 유사한 안인데요. 가장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이나 또 타당성을 통과했고 이게 양평군에서 올린 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은
문제의 강상 정점 변경 아닌데요. 검토 의견에 보면 경제성, 그다음에 뭐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렵다. 그 많은 비용이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의견을 보냅니다. 양평군에서.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아예 이제 뭐 별로 취급이 되진 않았지만 양평군에서 만들었다는 아닙니다. 저것도.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거죠. 본인들이 강상안에 대한 주장을 하려고 하면 이안인 강상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사항을 써야 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양평군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평군에서는 네. 한번 해봐. 그리고 국대회 해보려니까 네. 던지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한 거구만. 그 당시 양평군에서. 그래 보이죠. 사실은 직접 저안을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안들에 대한 의견을 달라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의원님, 그런 다음에 네. 지금 여러분들 좀 자막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은요 양평군 군 의원이십니다. 여현정 군 의원께서 직접 그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사실 그대로 표현하면 이유대로 말씀하시는데 네. 그때 그 사건이 그 다음에는 얘기가 수면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는 그때도 없었죠. 그때도 없었죠. 저희는 몰랐으니까. 지내기만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양평군 군수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군수가 쉬쉬한 거구나. 얘기 안 했어. 그게 이제 정결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네. 지금 모르죠. 양평군의 네, 어떤 맞습니다. 공무원한테 다이렉트로 네. 갔는지. 네.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이 노선을 변경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누구예요? 양평군에서는 군에서 만들어서 올린 의견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자료를 살펴보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계속 했던 거고 공교롭게도 종점이 생기는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이 축구장 다섯 개 규모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갑자기 주민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그리고 뭐 어떤 전문가 검토 이렇게 중요한 국책 사업을 어떤 전문가 검토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한 흔적도 없이 당시 양평군 의회에 보고되거나 의견을 물은 적도 없이 갑자기 결정이 됩니다. 의원님은 언제 하신 거? 올해 들어와서 한 거예요? 5월 8일 발표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12번을 좀 띄워주시면요. 아, 12번이 이런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네. 누가 봐도 수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란 것만 양평군에서 의견을 올린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15번을 또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 이건 뭐예요? 무슨 공문이에요? 이거는 그 8일간의 노선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최초로 나왔던 8일간의 1차 그 협의 내용이고요. 이거는 예. 올해 2023년 1월에 국토부에서 2차 협의 요청을 합니다. 예. 2차로. 근데 여기서도 좀 이상한 게요. 그 잘 보이지는 않는데 2차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 요청 2차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요. 1월 27일까지 회신을 해라. 1월 27일까지 회신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내려보냅니다. 도부에서 양평군한테 네. 네. 뭘 회신하라는 거예요? 의견을. 어떤 의견? 강성민을 밑에 옮기는 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기 별도 정보라고 돼 있는 자료를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양평군에서 회신을 하는데요. 그 앞서 노선 3개를 만들 때 8일 만에 그렇게 화려한 노선안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단 세 줄로 표시를 합니다. 그냥 IC를 만들어 달라. 그게 주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단 세 줄의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1월 27일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걸로 보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네. 근데 이게 회신 날짜가 2023년 2월 6일입니다. 약속된 날짜를 9일을 넘긴 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2023년 2월 6일 바로 같은 날 3차 공문이 내려옵니다. 국토부에서. 네. 그거는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위해서 심의 의견서를 제출하라. 양평군한테요? 네. 근데 그 심의 의견서에 별도 송부된 자료에 그 노선안이 등장하는데 그때 강상면 단일 노선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게 2월 23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네. 공적 문서에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그 강상 노선의 안을 공식화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짜를 어겨서 보냈고 이게 회신된 날짜에 바로 3차 공문이 내려오고요. 그래서 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국토부의 어떤 직원이랑 네. 양평구의 직원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양평군 직원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뭐라 그래요? 1번, 2번, 3번 안을 제시를 했지만 강상면 종점 안으로 해달라고 했거나 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양평군도 일관되게 2023년 5월 8일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첫 번째 안, 원안과 흡사한 안을 가장 미는 안이었거든요. 그러면 저 공문은 뭐예요? 국토부에서 회신하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국토부에,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양평군의 의견은 분명히 원안과 흡사한 안이었는데 이 안으로 변경돼서 내려옵니다. 2023년 2월 이후에. 그래서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이 이제 저희는 의혹으로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의원님 말씀에 거. 따르면 양평군에서도 네.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평군에서도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무원들도. 5월 발표가 될 때까지는. 거짓말 하겠어요?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 안 하겠지. 네, 그 사람들 더 지역주민한테 얘기하는데 네, 네.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저건? 그래서 자료를 좀 더 보면요. 그 11번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니, 그 자료문, 자료 본다고 해결. 아, 그래서 자료로 보고. 아, 그래요? 아니, 네, 아니 제가 드는 생각은 아, 이거는 네. 제가 계속해서 인터뷰, 그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아, 네네. 이거는 공식 라인으로 결정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요. 네. 난 원희룡도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국토부에 꽂은 무슨 라인이 있었을 거다. 아, 그 국무인 추천했을 때 2월부터 국토부 김건희 라인이 추진했다는 그 보도 제목을 뽑았었는데 네. 저는 드는 생각이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군의회 활동하시니까 공무이라든가 이런 거 다 보시는데 그래서 네.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쭉 지금 폭로해 주시는데 네. 그 일어났던 과정 5월 달에 갑자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의원님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네. 그리고 양평군수를 알았겠냐? 모르겠어. 나한테.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그죠? 네. 예. 그리고 양평군에 있는 공무원들 잘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이 누가 알았고, 누가 바꿨고, 네. 어떠한 인맥을 통해서 바꿨냐라는 게 이 합리적 의심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는 시점이 그 정부가 바뀌고, 그리고 양평군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군수가 바뀌고 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국토부 위원으로 지역국회의원이 선임이 되고 김선교가 되고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점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종점 강상면 병상리 종점 인근에 대통령 부부의 땅 김건희 여사 본인과 뭐 대통령 장모 그리고 일가들의 땅이 29필지가 지금 드러난 게 어디예요? 그 저 오빠라는 김진우라는 사람이 네네. ENSID인가? ESIND. ESIND. 네, 거기서 네. 몇 평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는 예, 정확하게 평수는 7,842제곱미터라고 그러대. 아,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2,500평 정도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선산이라고 주장하는 김건희 일가 땅은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게? 그게 만여 평 가깝게 되는 것으로. 네. 그래서 그리고 또 KBS에서 보도한 게 있던데 네. 언니 동생 땅이 있다고. 네네네. 그럼 몇 평이나 돼요? 그러니까 제가 평수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게 현재 축구장 5개 규모의 땅을 전체가 다 예,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두 필지가 드러났고요. 그건 누구 땅이에요? 그것도 네, 누군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예, ESIND가 최근에 두 필지를 가지고 샀어? 있는 걸 드러났고요. 지금 계속 찾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 제가 네. 궁금한 건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제가 알거든. 저게 누구 땅이다. 저게 누구 알죠. 참여 다 안다. 아는, 저게 네. 최은순 조카다. 네. 뭐 다 한단 네, 말이야. 네, 네, 네. 아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친부가 양평군의 병산리가 고향이에요. 김건희 여사의 친부. 아, 그건 알죠. 네. 예. 그리고 그래서 그게 나온 거 아니에요? 축구 맞습니다. 예. 맞고 지금 문제의 땅은 다른 민가들이나 이런 건 없어요. 현재로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불법으로 이 형질 변경을 해주는 문제들도 많이 네. 드러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창고를 세동을 지었고 김건희 여사의 땅만을 위해서 앞에 도로가 난 것으로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도 있습니다.
어디에 도로가 났다고요? 그 진입로 앞에가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주장하는 선산이라고 하는 땅 앞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났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김건희 여사 땅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언제 났어요, 도로가? 도로는 정확하게는 제가 2008년? 네, 2008년 경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네. 더 있을 것이다. 네. 얼마나 많으냐. 강산명과 병산 일대에 얼마나 많으냐. 차명으로 네. 해서 뭐 그 지금 추적을 하고 있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강상면 병산리뿐 아니라 강상면 뭐 교평리, 양평읍의 배관리 이렇게 해서 일대만 그러니까 최초에 드러난 것은 29필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 네네. 그 많은 땅을 그렇게 갖고 있고 지금까지 네. 드러난 거 그 다음에 네. 종점을 강상면으로 돌리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강남에서 한 25분이면 온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만들려고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난 대단한 프로젝트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죠. 아, 거기 부동산 차익만 올리려고 그 사람들이 그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했을까요? 뭐 대단지 뭐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뭐? 제가 말 한마디 또 조심스럽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아니 우리는 추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네네. 명예훼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분명히 그렇게 많은 땅을 갖고 있다 하면 29필지 그러면은 종점까지 했던 뭐 민주당이 요구했고 누가 했든 네. 종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어? 대안이? 네. 그럼 거기서 뭘 만들 수 있어요? 아니 뭐 잘 하실 거 아니에요? 뭘 만들 수 있나요? 뭐 나오는 얘기로는 예. 휴게소 얘기가 나오는 뭐 거는 알고 계실 네. 거고 휴게소에 만족할 사람 같지 않은데 많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공흥지구권을 보면 대규모 아파트를 네. 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닐까 부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뭐 의심은 들지만 어쨌든 오늘 예, 제가 전해드리려고 했던 얘기랑은 조금 벗어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오늘... 저는 오늘 누가 이 노선을 변경했는가 누구예요 이게? 그건 제가 뭐 군의 주장으로는 군에서 했다고 하죠. 그리고 김성교 전 국회의원은 그런 그 말을 합니다. 그 원희룡 장관이 노선 변경안에 대해서 강상종점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고 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오고 갔다라는 이야기도 사실상은 있고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예. 양평군에서 회신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아, 그러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군수나 뭐 네. 지역의 국회의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국직사항으로 예, 그래서 제가 누가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추정하실 누가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종점 인근에 대통령 일가의 땅이 대규모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네.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영부인 김건희가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관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양평 지역 주민들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양평 지역 주민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예, 양평 지역 주민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만 네. 강상면 종점 안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양평군과 예. 그 국민의힘당 쪽에서의 주장은 가만히 뒀으면 뭐 의혹이 네, 있건 없건 절차가 정당했건 어쨌건 가만히 뒀으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만들어지고 추진될 것인데 아니 이거는 만약에 그 네. 김건희 일가 쪽에서 이걸 획책하고 만들었다 그러면은 기획하고 네. 라인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정통 라인으로 그 공식 라인으로 이게 진행된 거 아직 국정농단 사건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네,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누가 한다 그래서 김부겸 총리 땅이 있다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이거는 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이고 네. 이건 탄핵감이에요. 전 아까 누구죠 김종대 의원도 얘기하거든요. 네. 이건 단순하게 뭐 지역 주민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지만 네. 아니 이종원한테 국적사업을 아니 노선을 바꿔버려 네. 자기 땅이 있다고 네? 그런데 만약 그게 네. 사실이라 그러면은. 네. 아니 해방이 왜 천지 이런 일이 있었나 모르겠나 했는데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노선 변경의 근거를 주민들의 뭐 의견이고 담당 지역의 강력한 요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강력하게 이 강상 정점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양평군은. 네. 그리고 15년간 일관되게 예타 통과했던 원안을 주장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주민들은 2023년 5월 8일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5월 8일 이후에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몇몇 사람들은 이거를 뭐 프레임을 짜서 만들기 시작했죠. 이게 더 좋은 안이다 어쩌다. 근데 좀 절차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좀 예, 그렇고 근데 이걸 가지고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올라오셔서 하신 말씀 다 하신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예, 저희는 그 사실은 양평은 많이 보수적인 지역이라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도 가짜뉴스 유포자 추방해야 한다 막 이런 현수막까지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싸우고 있어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계속 이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뭐 민주당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첫째로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누가 이 노선을 바꿨느냐라는 부분을 해명해내기 위해서 자료도 찾고 노력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진정한 주민의 염원이 무엇이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꾸 우리 보고 가짜뉴스 괴담 유포자라고 하는데 누가 진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괴담을 만들어내는가라는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좀 싸워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양평군의 여현정 군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